자, 여기는 보니까 석회암지대인데요. 자,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, 자, 여기 블루 다이아몬드로 보이네요. 자,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쪽으로는 지금 들어왔어요. 들어왔는데 완전하게 들어오진 않았네요. 지금 찌고 있는 중이에요. 여기가 찌고 있는 중인데 아쉽게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석회암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네요. 애매하는 뭐 중간 지대네요. 와, 경도는 이제 확실히 올라왔고 엄청 단단하네요. 이거는 뭐 경도로 보면 다이아몬드인데 투명도는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. 근데 안은 어떻는지 모르겠네. 이거 한번 잘라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. 하여튼 블루 다이아몬드 색깔은 너무 좋고 근데 투명도는 떨어질 것 같아요. 네, 요 정도면 1000캐럿은 넘네요. 예, 요게 스캠에서 요 일대에 아마 블루 다이아몬드 존인데, 예, 제가 잘 아껴놓은 건데 잘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. 네, 요거는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하나, 원소스니까, 석회암과 요 사이에 있는 원소. 요거는 이제 공룡의 지금 뼈가 같이 묻어 있는 게 보이네요. 여기 요렇게. 그리고 네, 요것도 공룡이고요. 예, 네, 요거는 공룡 알이고, 네, 여기는 뭐 다양한 게 섞여 있습니다. 여감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치부해버리면 많은 걸 잃게 되죠. 네, 이상.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현재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